네, 2020년 8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오늘 있었던 검사장 인사를 소재로 검찰과 정치, 검찰과 운명, 뭐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추미애는 왜 이성윤을 고검장으로 올리지 못했을까? 부재는 인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입니다. 원래 1월 8일 날 있었죠. 검사장 인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대학살 인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쳐내는 인사였기 때문에 18 대학살 인사라고 언론은 부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인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또 검사장 인사를 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사였는데요. 저는 특히 이번 인사를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고육지책을 썼구나. 고육지책. 자기 살을 베어내는 그런 상당히, 고육, 참 힘든, 잘 나가는 게 아니죠. 이건 아주 36개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때 쓰는, 자기 살을 내주고 상대를 쳐야 되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꾀를 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른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이 상당히 거칠게 윤 총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정서는 반 윤석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8.7 대학살 인사를 했으니까 윤석열 씨는 고립됐죠. 근데 이제 서른 김두관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기는 정부 여당에서 더욱 가열차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여당에서는 설운 김두관 그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겠죠. 그리고 이성윤 씨를 고검장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윤석열 밀어내기를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자, 윤석열 씨는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이죠. 작년 19년 7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일약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두 계단을 뛰면서 바로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운이 좋은 건가요? 근데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워낙 커가지고요. 과거에는 고검장급으로 있었습니다. 검사의 직급은 잘 아시죠? 이제 평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부부장검사 빼고 나면 부장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차장검사, 차장 위에 검사장. 검사장이라고 하면은 각종 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제주지검까지 그런 지검의 장을 얘기하죠. 그리고 고검에 가면은 고검장 밑에 차장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검사장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고검장이 있습니다. 고검장은 5개 고검과 하나의 대검 차장이 있어서 고검장이 있고, 네,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특이하게 검찰총장이 될때 마지막 두 번을 뭐 검찰에서 진급할 수 있는 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지막 두 번을 두 계단씩 뛰는 월반을 하면서 진급한 기록을 남겼어요. 윤석열 씨는 박근혜 정부 때뭐물 먹고 있었죠. 그래서 부장검사를 하다가 진급하지 못하고 고검으로 가 있었습니다. 고검에 가게 되면 되게 옷을 벗는 자리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조용히 있다 진급하지 못하고 나가는 자리인데 그런 윤석열 씨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서울지검장에 앉히려고 했죠. 그럼 이분은 차장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의 검사는 차장검사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검에는 부장검사도 갈수 있고요. 차장검사도 갈 수도 있고, 검사장도 갈수 있고, 뭐, 고검장도 갈수 있습니다. 거기 뭐 누구나 다 가는데, 처음에 갈때 자기 계급이 그게 계급인데, 이런. 그럼 이분은 이제 부장검사급인데, 차장검사급이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로,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는데, 그걸 검사장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윤석열 씨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죠. 그 17년 5월 달입니다. 상당히 위인설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고검장급에서 항상 검찰총장이 되었는데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임명 조항을 보게 되면은 뭐 15년 이상 검사를 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근거로 고검장뿐만 아니라 검사장 이상이면 다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서 그를 또한번두번또한번 월반시켜서 검찰총장에 임명했죠. 그게 19년 7월이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 7월까지 그런 검찰총장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될수 있는데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2년 3월 9일이 아마 확정될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3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1년 전인 내년이죠.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네. 두 분 다 성추행 사건으로 자리를 비우신 박원순, 오건훈 시장을 다 민주당 출신 시장들인데 그분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현재 윤석열 씨는 특이하게 전체 대권 후보 중에서는 3위, 야권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굉장히 큰 자리잖아요. 둘을 합치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뭐 절반까지는 안 돼도 한 3분의 1이 육박하는데 그럼 사실상 대선이거든요. 웬만한 총선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럼 이렇게 큰 선거를 치른다면 정부 여당이 권력을 잡는 게 정치권의 핵심인데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을 임명해놓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죠. 네. 검찰을 계속 정치 중립을 얘기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죠. 지금도 윤석열 씨하고 정부 여당의 사이가 안 좋은 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과거에 두 번 월발시킨 건 자기 편으로 봤기 때문인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은 윤석열 씨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지부동으로 뭐 버티고 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대요. 어느 절에서 붙여놓은 건데 누가 당신에게 준 돈을 받지 않았으면 그 돈은 누구 돈이냐? 아, 그건 준 사람 돈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망신을 줬을 때 그 망신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망신이냐? 답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답은 제 망신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주는 어느 불교단체에서 붙여놓은 그런 글귀가 있는데 똑같이 윤석열 씨한테 지금 상당히 두 번 인사를 통해서 망신을 주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냥 끄떡없이 아 그게 망신이었어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서른 김두관 씨 상당히 두 사람 다 스트롱한 사람이죠. 제 기억으로는 뭐 상당히 힘이 좋고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윤 총장 해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밀어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번 인사로 또 한번 고립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씨죠. 이분이 이제 고검장으로 진급하지 못했는데 이 이성윤 씨하고 윤석열 씨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시험에 같이 합격했습니다. 두 분 다 23기입니다. 현재 23기 중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 뭐 고검에 혹시 또 몇 분 있을지 모르지만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검장급의 조상철 서울고검, 수원고검의 오인선, 광주고검의 구본석 씨가 23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쳐져갖고 이성윤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3기 남아있는 그룹 중에서 이성윤 씨는 또 다른 뭐 지검장급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처져 있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자리로 가 있죠. 근데 고검장급이 6명인데 나머지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성윤 씨보다 한 해 후배인 24기에서 조남관, 이분은 대검 차장이 됐고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성윤 씨는 동기는 물론이고 후배보다도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진급이 됐는데 고검장이 자기는 진급도 못하고 유임이 됐어요. 같은 검사장에 있다가 24기는 검사장에서 고검장이 됐는데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왜 이성윤 씨를 그렇게 믿으면서도 고검장에 못 올렸냐? 이건 간단합니다.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고검장은 고검에 있는 검사들은 수사를 못해요. 대검 검사들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은 전체 검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리고 각 지검에 있는 검사장들은 당연히 지휘권을 갖고 있죠. 근데 고검은 수사할 권한도 없고 그냥 항고 사건이나 오게 되면 그거 바라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검의 한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이성윤 씨를 믿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버텨왔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급을 안 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서울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을 과거처럼 고검장급으로 올리자. 그러면 윤석열 씨, 이성윤 씨를 중앙지검에 그대로 두더라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윤석열 씨 진급을 위해서 중앙지검장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으로 낮췄던 게 바로 이 정권 아니에요. 그래놓고 다시 또 이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참 이게 누가 봐도 장난이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못했답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윤 씨는 피해자고 윤석열 씨는 행운합니다. 네. 이러한 피해사항이 누적되면요.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저는 저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는데 그분이 아마 자살하는 그날 아마 많은 곳과 통화를 하면서 당신이 성추행했네. 당신 책임져. 이렇게
이런 상당히 그거는 어떤 울림 같은 걸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뭐 어쩔 수 없으니 자살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설때 법률 가니까 이거 재판하게 되면은 뭐 성추행이다 아니다 다투다 보면 2년 3년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선거 치르고 뭐 끝나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거 그분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고립을 시키면 사람들은 법을 잘 알면서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성윤 씨는 의식해야 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정부 여당은 믿을 사람이 이성윤 씨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을 그대로 맡긴 걸 수도 있어요.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현재 이성윤 씨가 잘하고 있지만 또 뭐가 못마땅한 게 있어요. 지금 몇 가지를 해결해 주고 가야 되는데 해결 안 해준 게 많습니다. 오히려 일을 꼬아져 버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계속해야 하는 앞으로 진경을 믿기로 한더 부려먹기도 될 수도 있죠. 저는 이것도 이번 이성윤 씨의 유임에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이성윤 지검장한테는 스트레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도 검사 생활을 25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이 돌아가는 이 국민 여론하고 야당에서 어떻게 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본인이 다 악역을 맡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는데 정권에 지금 방패가 되고 있다는 걸안 맞아야 할 화살까지 다 맞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런 윤석열 씨 검찰총장 관련해서 정부 여당한테 가장 좋은 구도는 연말 전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퇴시키는 겁니다. 해임하든지 간에. 그러면 이성윤 씨를 바로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 보선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있는 대선까지도 이성윤 체제로 치를 수 있으니까 좋죠. 그걸 위해서 고검장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계속 수사지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진급을 안 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요, 두 번이나 월번시켰던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서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성윤 씨를 끝까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성윤 씨를 진급 안 시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이성윤 씨도 할 거란 걸 것입니다. 거랍니다. 것이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서두른 게 공수처 관련법을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그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겠죠, 대선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처를 서두르는 거는 이성윤 씨조차도 못 믿는다는 거고 검찰을 안 믿는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 이성윤 씨가 모르겠습니까? 검찰에 벌써 잔뼈가 굵은 게 20년이 넘는데 공수처를 신설을 만들면 만들수록 검찰은 오히려 이 정부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저래 지금 혼자 악역을 맡고 있는 이성윤 씨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리저리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체중도 빠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거다 보도도 있었는데 잠도 못 자고 이성윤 지검장도 거의 똑같답니다. 잠못 자고 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뭐 근데 조금 아픈 데도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그냥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 나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사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늘 지켜보지만 정치가 생물이거든요. 예측 불능입니다. 이렇게 할줄 알고 밀었더니 일로 삐져나와서 이건 뭐지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부동산 관련 3법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삐져나와서 정부 여당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믿고 해준 건데 이런 결과를 낳고 사람 심리도 이럴 줄 알았더니 아까 박원순 씨 같이 그렇게 법을 잘하는 분도 자살을 놓고 하는 그런 사람 심리도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람 운명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멀쩡히 나간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교통사고도 나오고 생물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담스러우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총장을 퇴임시키거나 해임시키는 건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서른, 김두관 이런 분이 총대를 맨 겁니다. 막 미는데 이렇게 일단은 지금 정부 여당 대 윤석열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끌려 들어와 있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신세가 누굽니까? 이성윤 지검장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가 진득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다릴 수 있을까? 그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 근데 이또 하나 지금 사건이 복잡한 게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검언 유착을 했다. 검찰
한 사람, 한동훈이 내지는 윤석열로 보이는 한두 사람하고 기자, 언론 전체가 아닌 이동재하고 그 후배인 백모 기자. 그래봐야 뭐, 검사 기자 유착 사건이 뭐랄까, 검언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거대하게 붙잡고 덮어씌웠는데, 지금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보를 흘려줬네, 만들었네, 짜고 쳤네, 너 사기꾼하고 뭐 어떻게 공모한 걸로 보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심의위원장까지 말려들어서 나는 아니야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권력이 대언론 공작을 한 권언유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막으려면 어찌됐든 현재는 이상윤 지검장밖에 믿을 수 없는데 그분 보고 막으라! 이런 압박을 계속 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급을 안 시킨 걸 수도 있어요. 하고 가라고. 그리고 이것이 고통스러워서 이상윤 지검장은 사표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기자를 한 30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제 머릿속에서 가장 똑똑한 부류를 꼽으라면은 저는 판검사를 꼽습니다. 고시한 친구들이 제일 똑똑해요. 행정고시도 그렇고 외무고시도 그렇고. 아, 상당히 전문성도 강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두 번째 부류를 꼽으라면 대기업체 임원들이 똑똑한 것 같고요. 기자들도 똑똑한 것 같고. 대학 교수님 그다음 똑똑한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제 느낌입니다. 뭐안 받아들이셔도 좋은데. 이 기자들이 법에 정통하잖아요. 진짜 사법시험은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실무수사팀이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담판사가 오케이 해서 받아줬죠.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를 잘 보면은 실무검사들은 이동재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반대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 이동재 기사는 보도도 하지 않았고, 보도하기,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뭐 나라님도 욕하고 뭐, 다 무슨 소리 하는 건데, 그걸 녹음한 걸 가지고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걸면은, 그건 대단한 언론 탄압이죠. 지금, 신문 잘 보시면, 그동안 좀 가만히 있던 동아일보도 요즘부터는 이동재 사건 딱 쓰면서 지금 할 말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미 중앙일보하고 조선은 상당히 가 있고요. 무리란 건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특히 기자를 구속했을 때는 그 대가, 후과가 무엇인지 검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 취재해보면 항상 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캐치해요. 그래서 실무 검사들은요, 반대했다는 말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충분히 보도되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강요미수로 이동재 지사를 구속 기소하는 건 무리란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 근데 나는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가 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속영장을 친 거죠. 자기들 책임을 피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실무검사는 이렇게 했는데, 이 실무검사가 하는 거를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이성윤 검사장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꿰뚫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책임은 실무검사가 자신이 지는데, 실무검사들은 시켜서 했다고 할거 아닙니까? 이걸 또. 그 자기는 빠져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동, 이제 기자를 잡아놓은 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구속은요, 정치 게임만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정치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특히 주요 언론사 기자. 기자 구속은요, 독재 정권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집니다. 박정희 정권도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미운 기자, 미운 언론일수록 정치인들은 살살 달래야지. 그럼 내편못 만들어요. 나에 대해서 덜 헐뜯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맞서거나 하는 건 어리석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맞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언론사 하나, 이 기자 하나 딱 잡으면 다른 언론사가 깨갱할 것 같지. 천만에, 처음엔 숙이지만 나중엔 더 덤빕니다. 이동재 기자를 구속한 사유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려고 한 기소하려고 한 사유가 점점 무르익이 밝혀질수록 이동재 기자를 구속한 세력은 고립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실을 추적하는 기자와 검사들은요, 결국은 권력에 야합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돌아서서 사실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만큼 본업이 무섭습니다. 자, 8.7 인사로 이성윤 지검장은 고검장도 안 되고, 또 지금 하기 싫은 이 일로부터 해방도 안 됐습니다.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몸도 안 좋고. 윤석열 총장 역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누구 고통이 더 세겠냐 이거죠. 어쩌면
같은 고통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두 번이나 월반한 경험이 있는 윤석열 씨는 퇴임하면서 또 한 번 대선을 앞두고 월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윤석열 동기인 검찰총장한테 뒤졌던 이성윤 씨는 또 인내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한 번. 문재인 정부가 원한 대로 아바타처럼 움직였던 추미애 장관도 상당히 특이한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전쟁도 그렇습니다. 인사, 대인관계, 운명은 생물입니다. 어디로 바뀔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는 쪽이 이기거든요. 장고 끝에 악수 뜨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인내하는 건 고통이기 때문에요. 고통이 견디지 못하면 10년 공부 도로 아미탑을 공든탑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번 8.7 인사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추미애는 윤석열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 제가 뭐 사람 심리까지 꿰뚫어 보겠습니까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예측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인사하는 거에 대한 부담 문제를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그 예측들은 계속 저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는 계속 레임덕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인사도 잘한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